이 자태 좀 벗어. 어우, 여러분 보여요? 좀 확대 한번 해도 되겠다. 귀엽다 치킨. 닭이 엄청 이쁘게 생겼어. 그쵸. 옛날 아버지가 월급날 사가지고 왔던. 야, 내가 그 맛을 진짜 잊을 수가 없거든. 그게 멕시칸 치킨이라니까? 그래? 응. 님들 멕시카나 말고 멕시칸 치킨 먹어봐. 야, 이게 태동이 지금 치킨 보고 흥분했어, 얘도. 얘 막 움직여, 어쨌든. 흔들아, 너 치킨 먹고 싶구나. 아무튼 그런 치킨이래. 드세용. 바비 언니 쿵님 별풍선 100개 너나 차 먹어. 우리 바비 언니 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너나 차 먹어. 아우, 뜨겁구나. 야, 겁나 맛있다. 아, 좋아! 허민우님 별풍선 100개 너나 쳐먹어. 저번에 봤던 그분 맞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딘. 야, 맛있다. 감사합니다, 오빠. 디자인 허민우님 맞아요. 아, 이렇게까지 또 와주시고. 축의금도 많이 하셨던데. 치킨 양 일부러 조금 사왔어요. 저희 밥을 먹어가지고 후식으로 먹는 거. 얘는 밥 먹고 저는 우리 밥 먹고 저는 지금 수박 통통 한 통 비웠어요. 두 년째 백수 중. 남편 직업은 뭐예요? 저도 비슷해요. 맛있다. 왜 샀냐더니 엄청 맛있어 하는 것 같은데? 잘했어, 여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전에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근데. 규철이가 집에 놀러 왔어. 응, 놀러 와가지고. 지연아, 이러면서 이렇게 딱 들어와. 보통 이제 남자들이 꽃을 이렇게 딱 들고서 이렇게 딱 오잖아요, 놀러 올 때. 근데 규철이가 등 뒤에 뭘 딱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야. 남자 이렇게 딱 꺼냈는데 치킨 두 마리를 이거 이렇게 딱 꺼내면서 자기가 치킨 사왔다고 먹자 그러는데, 야, 꽃 받을 때보다 기분이 더 좋더만.
엄청 맛있더라. 근데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그런 이벤트 해주세요. 물을 가운데 놔야지 기철님이 먹을 수 있다고요? 이거? 너 여기 손 안 다니? 기철이는 아직 대학생 같아. 대학생 나이지. 다른 이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있죠. 기철이 날개 좋아하니까 날개 좋아하지. 아 뜨거.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시선 소리 안 들렸는데? 또 풀고 왔어. 야 너무 맛있다. 나 또봉이 처음 먹어봐. 얘기만 들었지? 아 그래? 이게 근데 유명한 체인점이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막 네네나 난 처음 들어봤거든. 그런 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체인점이잖아. 어때요? 안주가 몸무게도 막 나가 많이 나가지 않냐? 야, 난 두 명이고 얘는 한 명이잖아. 왜 이렇게 조용해 너? 말하다가 콧물 튀어나올까봐. 콧물 튀어나오면 같이 먹으면 되지. 굴 맛나고 좋겠네. 숨을 코로 못 쉬니까 바빠 입이. 먹고 숨도 쉬어야 되니까. 맛있다.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개수 너무 적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맞지? 아직 이 티켓팅을 안 했잖아. 티켓팅을 안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갈 거예요. 아니 원래 다다음 주에 가기로 했다. 다다음 주 월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호텔도 더 싸고 비행기표도 더 싼 거야. 그래가지고 이날에 가자! 이러고서 약속을 딱 했지. 가자! 이러고 아직 티켓은 안 샀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마가 시작이래. 그래서 싼 거였어. 여보 내가 날개 뜯어놓은 거야 너 먹으라고. 아 진짜?
시장에서 파는 전기통닭 맛이에요. 그 이건 나무에 돌아가는 그 맛 말하는 거지. 이건 후라이드인데. 그거랑 달라요. 저 그리고 감 안 가고. 어? 여보. 닭 똥구멍 어디 갔어? 닭 똥구멍이 없어졌네. 누구 입에 들어갔지? 난 거 같네. 내가 먹었나 봐, 닭똥구멍. 난가 봐. 남자분 거 니트 유니클로 거 맞죠? 야 어떻게 알았냐? 그러게. 옛날에 사지 않았냐? 옛날에 작년? 작년이지. 작년 겨울에. 콜라로 남북통일이래. 야, 저런 드립은 어디서. 여보, 이거 완전 설탕물이야. 탄산 1도 없어. 맛있겠다, 야. 입을 대고 먹냐. 대고 먹어. 미안해, 그냥 대고 먹어. 대고 먹어. 아, 저 다낭이야, 다낭. 저 오늘 카톡 안 오셨던데 내일 카톡 보내시나? 아니요, 낭낭님은 주소 알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카톡 안 보냈어요. 카톡 한번 보내드릴까? 오늘 다른 분들한테는 카톡 보냈는데 낭낭님은 전에 받은 주소가 있어서 일부러 안 보냈어요. 아, 불매항주님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이다. 몸과 마음 좀 잘 추스리고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혜교 웨딩드레스 보셨어요? 왕준님께 허리 뻗어요. 걔는 근데 내가 입은 거랑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아, 그 드레스한테 사실 좀 미안했어요. 그걸 내가 진짜 안 맞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입은 거거든요, 님들. 드레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욕심낼 만하죠. 그래서 일부러 그걸 좀 욕심내면서까지 입은 거예요. 진짜 힘들게 억지로. 정말. 겸이님 별풍선 11개 너나 쳐먹어. 겸이님 11개 감사합니다. 그 드레스를 안 입으면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좋다. 광주님 기철님 축하드려요. 히읗히읗 몸조리 잘하시고 귀여운 아가랑 행복하게 사세요. 원어님 한 개 감사합니다.
광주 입으신 옷도 유니클로 거 같은데. 어, 그러고 보니까 맞아. 이거 위아래 세트로 이렇게. 어, 그러네. 유니클로가 저렴하고 괜찮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리 볼배양지님께서 세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날 갔는데 이게 딱 꽂혀가지고 위아래 세트를 샀어요. 아이고 두 개. 여보 리액션 하기 전에 얼른 먹어. 이거 뭐 있을 것 같거든? 빨리 먹든지. 어, 집중해 빨리. 입에 하나 넣고. 한 개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아, 나 지금 감기 걸려서 리액션 제대로 못하네. 감기 걸려서 리액션 제대로 못해? 불망주님. 불매왕주님 별풍선 555개 너나 차 먹어. 우와 나 저 처음 봐. 나도. 오. 오 처음 봐요. 우와 저런 게 있었어? 진짜. 와 업업업이래요. 와 잠깐 다시 한번 보자. 저 모양을 처음 봤어. 어머 감사합니다 불매왕주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레벨업. 우와. 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구나. 우와. 처음 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기철님이랑. 아, 팬가입. 한기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럼요, 저희 행복해요. 사실 잘 우리가 원래 평소에도 되게 잘 안 싸우던 잘 안 싸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물론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보드리님 한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먹을 때 싸우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싸워? 왜? 우리 밥 먹을 때 왜 싸워? 그러니까 약간 막 티격태격 하는 거야 있는데 응? 막 진짜 막 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싸운 건 거의 손에 꼽을 정도? 손에 꼽을 정도 되는데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네 번은 군대에 있을 때일걸? 그지 않냐? 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운 적 있냐? 그러니까 엄청 심하게 싸운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애기 나오면 달라진대. 아 저런 말들 하면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 애 나오면은 다 힘들대. 막 싸우고. 근데 애기 나서 싸우는 이유가 남편이 육아를 안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 자꾸 막 지 할 일만 하고 독박 육아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기철이는 그런 성격 아니야. 그치 여보? 이 표정은 뭐지? 혼자 해. 그 표정이었어? 그런가 봐. 아니야, 기철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다들 애기 그 태어나고 얘기하니까 장문의 글들을 막 쓰시네. 되게 서운한 게 많으셨나봐. 그러게. 제 내 방에 요즘 그 많거든 되게. 막 유부녀들도 되게 많고 임산부들이나 또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아졌어. 시청자가. 그래가지고 가끔 뭐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난리가. 야 너 근데 시청자 수 저거 800명 맞냐? 어. 와. 왜? 엄청 많네. 어 많은 거야? 쓰레기통 있는데 어떻게 쓰레기통 바로 옆에다 버리냐? 와 방송 중이잖아. 방송에 집중해야지. 핑계 잘 되네. 난 7개월 됐습니다. 아 배부르다. 다 먹었지 여보? 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구독 한 번씩. 이재현님 말 잘해야 돼요. 왕주님 방에 예전부터 여성 시청자가 많아요. 야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그랬어. 내 방송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대.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말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로 엄청 뭐라 그런다고 말 좀 조심해야겠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 아무튼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여기서 종료. 안녕. 감사합니다.